다칼이 3단이에요. 3단에 절이는 소금은 종이컵 1컵 들어갔어요. 양념 만들어 볼게요. 잘 보세요. 믹서기에다가 양파 한 개 갈은 거고요. 한 개 썰어 놓은 거예요. 요거. 자, 요거 생강이에요. 생강 이렇게 갈고. 생강은 조금만 넣어야죠. 왜냐면 생강이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아타리에는 생강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자, 그러면 대파 썰어놓으면 될 거고요. 요거 매실 국자를 한 국자예요. 이거는 밥이거든요. 밥, 찬밥 맹금실에 넣었다가 지금 녹여서 밥도 갈을 거예요. 같이 믹서기에다 이제 갈아요. 찬밥. 저는 찬밥이 나오면 먹 시릴 때 많잖아요. 그때 냉동실에다가 봉지에 딱 버섯이 들어갔다가 무슨 김치든 이걸 다 넣어요. 깍두기든 배추김치든 연무김치든 이걸 다 넣어서 이걸로 그 풀 대신 넣어요. 찹쌀풀 대신 뭐 이렇게 넣거든요. 이게 참 맛있어요. 그러니까 풀 쓰는 거보다 잡곡밥이라서 밥 색깔이 좀 빨갛죠? 그다음에 이게 지금 설탕이에요. 설탕 이거 한 밥수저 한 두 수저 돼요. 밥수저로 한 두 수저. 그리고요 새우젓. 새우젓 한 수저, 두 수저 넣을게요. 새우젓 두 수저, 새우젓 두 수저 넣습니다. 까나리 액젓을 넣어도 되고 멸치 액젓을 넣어도 됩니다. 자, 까나리 액젓을 이거 한 두 개 넣을게요. 하나, 하나 반만 넣을게요. 하나 반만. 고춧가루가 한 수저, 두 수저, 세 수저, 네 수저, 다섯 수저, 여섯 수저, 자, 일곱 수저 넣습니다. 자, 고춧가루 열 수저 넣을게요. 하나, 둘, 셋. 아까 일곱 수저랑 지금 세 수저, 여섯 수저 들어갔어요. 이 정도. 간간 식어서 넣습니다. 썰어 놓은 거. 이제 무치면 돼요. 저는 심심하게 해서 김치를 좀 많이 먹어요. 짜게 하면 맵먹으니까 그래서 간은 이 정도로 다 된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아쉬우면은
붉은 소금 조금 넣을 거예요. 그래서 털 비싸서 쪽파 안 넣고 대파를 넣었어요. 굳이 쪽파 안 넣어도 돼요. 양파를 갈아서 넣기 때문에 쪽파의 대신 역할을 다 합니다. 총 10수저 들어갔죠? 10수저 들어갔는데 파서 하나 4수저만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총 14수저 들어갔습니다. 왜냐면 고춧가루가 좀 색깔이 진해져요. 익어가지고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어도 김치가 텁텁하니 맛이 없어요. 적당히 들어가야 맛있거든요. 딱 됐습니다. 고춧가루 더 이상 안 넣습니다. 총 14수저 들어갔어요. 어우 맛있다. 여기에 지금 더 들어갈게. 굵은 소금만 조금 반수저 아니죠? 굵은 소금만 볼게요. 반수저 정도 들어갔어요. 세 잔에 네. 밥은 공깃밥으로 한 공기 안 되게 네. 그걸로 갈았습니다. 더 이상 이제 뒤도 들어갈 거 없어요. 옆에 있으면 간 좀 보게 하고 싶은데 네. 지금 너무 맛있게 잘 되거든요. 색깔도 딱 좋아요. 고춧가루가 총 14수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항상 밥을 먹다가 찬밥 있으면 냉동실에 툭툭 비닐에 넣어서 던져놔요. 던져놨다가 그걸로 모든 김치를 다 담아요. 풀 안 써요. 찹쌀풀도 안 쓰고 밀가루풀도 안 써요. 여름이나 겨울 김장김치 다 똑같이 해요. 그럼 더 맛있어요. 풀 써서 하는 것보다. 왜냐면 밥이 잡곡밥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더 맛있더라고요. 색깔 예쁘죠? 아, 옆에 계신 분 간 좀 봐세요. 간 좀 보세요. 하고 싶구만. 네. 맛있게 담으세요. 저는 이게 세 장 가지고 이제 겨울 납니다. 이상 끝입니다. 저는 굉장히 다 간단하게 담아요. 복잡하게 안 해요. 근데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. 김치들 모든 게 다 주부생활 뭐 40년 경력을 쌓았으면 그렇게 되겠죠? 무려 40년 여기다가 음식점까지 했었으니까 김치똥도 막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저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. 쪽파 안 넣어도 돼요. 양파를 갈아 넣기 때문에 쪽파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. 비싼 쪽파 안 넣고도 얼마든지 김치는 맛있게 담을 수 있습니다. 꿀팁 알려드릴게요. 맛있게 살짝 익은 다음에 김치 냉장고에 넣어주세요.